안녕하세요. 라라 부동산입니다. 이번 영상은 오션뷰 단지로 많은 분들이 기다려오신 영종 오션파크 모아일과 그랑데를 정리해봤는데요. 위치, 단지 배치도 그리고 분양가까지 설명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전체적으로 모아일과에 대한 아웃라인이 좀 잡히실 거예요. 모아일과는 영종 하늘도시 A61블럭 지하 2층부터 지상 25층 8개 동이며 84제곱미터부터 135제곱미터 펜트하우스까지 다양한 구성으로 총 560세대입니다. 지도로 위치를 보시면 여기가 모아일과, 특히나 영구 오션뷰가 나오는 단지죠. 이 앞쪽으로는 3층까지만 건축이 가능한 부지라 모아일과가 영구적인 조망이 가능한 거고, 특히나 모아의 장점, 바로 상업지가 가장 가까운 단지입니다. 여기는 이제 행정타운, 구청이나 경찰서, 관공서가 들어올 자리이고, 이 앞쪽으로 바로 상업지. 현재 이 부지와 가장 가까운 단지가 바로 모아가 되는 거죠. 또 바로 앞에 시사이드 파크가 있는 단지입니다. 그럼 위치는 여기까지 보고 단지 배치도를 같이 보겠습니다. 모아는 여기 1동부터 2, 3, 4, 5, 6, 7, 8 총 8개의 동이에요. 앞에 614, 615동 전면동을 이렇게 묶어서 보고 뒤에 6개 동을 묶어서 보면 좀 더 쉽게 보이는데요. 총 6개의 평형으로 나뉩니다. 84타입, 89타입, 97, 111, 114타입, 그리고 펜트하우스 135. 이렇게 6개 평형에서 12타입으로 세분화가 되는 겁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거는 89타입은 단일타입, 그 다음에 펜트하우스도 단일타입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짚어보면 84, 33평 중 이렇게 모든 동에 배치되는 것은 84타입. 89타입은 이제 전면동에만 있으면서 2타입을 제외하고 모두 5베이가 됩니다. 97, 111, 114, 135 모두 이렇게 테라스가 있고요. 타입이 총 4가지로 나뉘는 114타입은 구조는 비슷한데 테라스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구분되고요. 135 펜트하우스는 54평으로 복층 구조는 아니고 뒤에 6개 동에, 그러니까 6세대만 있는 타입입니다. 그리고 모아일과는 1층 세대는 없고 2층이 최저층이고요. 이 정도만 보셔도 배치도 보는 게 좀 수월하실 거예요. 이어서 분양가를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분양가는 타입과 층수, 동 배치에 따라 금액이 나뉘기 때문에 최저가와 최고가만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84타입 중에서는 최저가가 4억 2,600만원, 최고가는 4억 9,800만원으로 금액 같은 경우는 오전비가 시원하게 나오는 세대가 되고요. 전면동에만 배치되는 89타입은 최저 4억 4,900에서 최고 5억 2,600만원, 이렇게 97타입에서 최저가는 5억 1,800만원으로 A타입에 있고 최고는 5억 2,000만원, 또 111 AB타입 중에 최저는 A타입에 5억 7,200만원, 최고는 5억 7,300만원이 되고요. 4가지로 나뉜 이 114타입. 이 114타입을 종합적으로 보면은 최저가 5억 9,600만원은 A타입의 2층, 최고 6억 9,800만원은 B타입이 됩니다. 또 135타입은 7억 8,400만원에서 최고 8억 2,700만원이 되고요. 그리고 이번 모아 같은 경우는 계약금은 정액제로 납부할 수가 있는데 84, 89타입은 2,000만원, 그 다음에 97, 111타입은 2,500만원, 그리고 114, 135타입은 3,000만원으로 나머지는 대출도 가능해서 계약 시의 부담은 줄였습니다. 지금까지 모아일과 그랑데를 전체적으로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오션뷰가 나오고 또 테라스 세대가 많아 더 기대가 되는 모아일과 그랑데. 자세한 분양 상담 및 문의는 우측 상단의 라라 부동산으로 연락 주시고요. 추가로 모델하우스 영상도 올려놨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라라 부동산이었습니다.